여러분들 요새 MG 공무원들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. 요새 참 많이 어렵습니다. 저희도 일하고 세금 떼고 월급 받습니다. 물론 법이 정한 근로자의 테두리에 해당하진 않아요. 저희는 내일 다가오는 근로자의 노래도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. 다른 OECD 국가에서 서류 하나 떼주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린다는 속 터지는 행정 서비스를 선보일 때 저희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최대한 민원인들의 편의에 부응하고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마 민원 접수하시면서 답답하신 부분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. 하지만 이런 행정 분야의 영역들이 아직은 사람의 손이 거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인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저희 강서구를 비롯한 지자체 관공서 및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. 가끔 민원 접수하시면서 속 터지는 일들이 충분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. 저희 역시 공무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신체 및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부디 조금만 더 여유롭게 그리고 너그럽게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